손가락 중에 하나인 친구예요. 밖에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네 발로 뛰어다녀요. 교양? 이게 내 교양이다! 작년 9월 추석쯤에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어요. 뒷다리, 두 다리를. 수술 결과는 좋았고요. 또 저희가 다리를 들어서 다시 병원 가서 사진 찍고 봤는데도 수술 결과는 좋다고 하셨거든요. 안타까워요. 저러다가 이제 오른쪽 다리까지도 문제가 오지 않을까. 우측에 보이는 무릎뼈죠. 이 무릎뼈는 굉장히 동그랗고 예뻐 보이잖아요. 좌측에 보이는 무릎뼈는 좀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. 뭔가 뒤에도 꼬리 같은 게 좀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퇴행성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. 염증이 꽤 있었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고요.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술 후에 이렇게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는 있겠죠. 지금 이제 편한 곳이고 내가 뭔가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또 산책 시에는 또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아이들이 잘 잊는 거죠. 보호자들이 거기서 좀 혼돈을 줬던 것 같아요. 진짜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처럼 너무 잘 뛰니까 저희는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저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아픈데 여태 그거를 모르고 있었나라는 우선 죄책감밖에 안 들어요, 저는. 언니 울지 마. 언니 울지 마. 내가 건강해질게. 첫 번째는 이제 통증 관리예요.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리를 잘 쓰게 해주는 거죠. 근육 강화 쪽으로 가는 거죠. 옳지! 옳지! 그렇지! 갑자기 과도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좋아요.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초코를 위해서 끝까지 초코가 건강하게 저희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만을 다 생각하고 바라고 있어서 그 바람뿐이에요. 초코 엄마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.